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는 왜 날로 어려워지는가? 부정선거 때문이죠. 정치는 왜 어려워지는가? 부정선거 때문이죠. 민생은 왜 도탄에 계속해서 빠지는가? 부정선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앞날은 왜 계속해서 어두워지는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왜 조합을 못 구하는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선거는 책임을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고 또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부정선거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 권력이 범하기 마련인 소위 권력의 폭주와 만행과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방비로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견제와 균형은 자유사회의 필수 조건이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강점입니다.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견제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것은 곧바로 국민이 독재체제하에서 노예의 삶과 예속의 삶과 소위 종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현재 가장 최고, 최대 현안 과제는 바로 4.15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2022년 3구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선택할 수 있고 책임을 그렇게 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특별하게 주목하는 인물은 하태경입니다. 그런 이준석과 함께 열렬하게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해온 인물이고 세 차례의 재검표가 끝난 지금까지도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아주 전형적인 운동권 출신 인사입니다. 행위의 부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인물들이나 세력들 못지않게 악질적이고 사악하고 반자유주의이고 반민주적인 행보를 보인 인물이 바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부역하는 인물들입니다. 하태경은 1968년생으로 운동권 출신으로 드물게 국민의힘에 둥지를 턴 정치인입니다. 4.15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과 함께 강력하게 4.15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보면 뭔가 그가 숨기는 것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뭔가는 앞으로 차근차근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에게 은공을 입었거나 아니면 그들의 비행을 덮는 데 협조함으로써 그에게 큰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내놓고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몸을 던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멀쩡한 인간이 부정선거 증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대법관들마저 배추잎 투표지를 비롯해서 증거인멸과 조작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 없다는 거짓말을 아주 뻔뻔하게 천연덕스럽게 내놓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이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익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2차 토론에서는 그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희룡과 마찬가지로 뻔한 거짓말, 사악한 거짓말을 세상을 향해서 발신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이미 4.15 부정선거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데는 단 1, 2초면 충분한 이야기를 마구잡이 쏟아냈습니다. 그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태경,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두 분, 그러니까 윤석열과 최재형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아는지 모르는지 맹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최재형이 묻습니다. 대법원이 판결했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하태경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판결이 남은 것은 유효투표냐 아니냐다. 법관 출신 분들이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면서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아주 불량한 그런 태도로 두 사람을 압박합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하태경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태경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태경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대법원은 판결한 바가 없습니다. 하태경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을 덮기 위해서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위조했고 재검표 과정에서 어렵게 확보된
증거물인 감정 목적물을 원고 측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개봉해버림으로써 감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법관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청주시 상당구 윤곽금 후보 재검표는 다시 연기해서 대선 이후엔 3월 이후로 연기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연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6개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나머지 120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계속해서 미룰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욕을 처먹으면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면 180일 이내에 서둘러서 마무리했을 선거소송을 500일 가까이 계속해서 뭉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동원되고 대법관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딱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엑스맨이 아닌가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예 4.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국힘당 경선을 만들기 위해서 황교안을 아웃시키자는 주장에서 소위 하태경이 어떤 인간인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페북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하태경의 정신구조와 함께 하태경의 숨겨진 저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부역자가 되기로 결심했는가? 남는 것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할 것입니다. 인간은 동기와 뭔가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인간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한다. 반복적인 반사회적 주장으로 대통령 경선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당헌 당규 위반을 방치하면 국민의힘의 경선은 휘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태경의 눈에는 국민의 참정권이 파괴되고 훼손된 부분을 다루는 것이 그것이 반사회적 주장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은 국민의힘에 있어야 될 인물이 아니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가서 놀아야 될 인물이란 것이죠.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8강전 2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하태경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박진감 넘는 토론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데 초를 치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후보입니다. 모두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황교안 후보는 시종일관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약도 부정선거, 질문도 부정선거, 답변도 부정선거, 온통 부정선거입니다. 급기야 2차 토론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이번 경선의 선거 사무위탁 관리까지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덕분에 국민의힘 경선이 4.15 부정선거 덫에 걸렸다는 조롱성 기사와 댓글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하태경을 욕하는 내용입니다. 3,000개, 4,000개 정도의 그런 댓글들이 모두 다 싸가지 없는 하태경을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다 차 있습니다. 하태경은 그것 보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앞으로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적이고 반사회적 주장으로 경선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황교안 후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황교안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5조 1항 후보자의 정견을 선전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4.15 부정선거 주장을 위해 나온 황교안 후보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방치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희화화되고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8강전 토론회만 총 4회가 더 남았습니다. 정책 토론만 하기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4.15 부정선거 얘기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글을 써 올린 겁니다. 앞으로 하태경이 엑스맨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당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글입니다. 하태경이 앞으로 어떻게 상황에 처하게 될지 궁금하게 지켜보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하태경과 이준석 콤비는 정말 이 나라를 망치는 손에 꼽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어쩌면은 젊은 사람 축에 속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불법과 부정과 불의에 눈을 감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법과 불의와 부정의에 눈을 감을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그들은 매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무자비하게 그냥
강탈당한 그런 것을 입을 닫고 있으라. 그것이 바로 하태경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